자,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소속돼 있는 그 예. 회사가 이름이 뭐죠? 메타보이스 또 좋은 CNI 뭐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얼핏 여러 군데를 뛰세요. 너무 좀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명함이 여러 개죠. 그래요. 조엔 CNI에서는 부대표라시고. 예예. 예. 그리고 지금 새로운 회사를 만드셨어요. 예예. 메타 대표.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예, 메타보이스입니다. 예. 메타보이스. 예. 아, 그거 멋지네. 아 예. 거기 데이터 분석도 합니까? 빅데이터. 아 물론입니다. 예. 어 그럼 좀 그 다음 주 예. 다음부터는 좀 거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들 그런 빅데이터. 예예. 예. 김봉신의 빅데이터, 정치인들 한 거 그런 거 좀 얘기해 주. 기존에 나는 여론조사만 너무 충실하게 분석하지 마시고. 예예. 예. 그런 것도 좀 갖고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요새 뭐 무료로 나와 있는 웹사이트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그걸 우리가 봐도 잘 모르잖아 그냥. 그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딱 이렇게 뭐 칼같이 이거다라고 내오는 건 없거든요. 그 언급량이 많다, 내지 검색량이 많다, 많다 적다의 문제인데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상관성이 있느냐 정도이죠. 예.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은 예, 예. ARS 조사만 맨날 우리 접하니까 예, 예. 국민들이 그 추이나 흔 같은 것도 좀 원래 그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터절됐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오늘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오늘 자료 갖고 나오셨는데요. 예, 예.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왔죠? 예,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예, 네. 예. 요 내용인데요. 네, 요 앞에 네. 뒤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얘기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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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네. 예, 예, 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에 의뢰해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가 절반 정도입니다. 53.3이니까 절반 정도고요. 네. 이게 진실 규명이다라는 게 43.7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대충 한 9% 포인트 정도 야당 탄압이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데요. 네. 오차 범위를 넘어섰죠. 이게 첫 샘플 조사니까 6.2를 넘으면 오차 범위를 넘는 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야당 탄압이다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예 응답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조사에서 이 모든 조사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야당 즉 그 민주당 예 민주당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요거보다는 낮습니다. 당시보다 요거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면 진실 규명이다가 43.7인데 역시 네. 마찬가지로 진실 규명이다라는 응답 대비 그 여당 지지도도 역시 여기에 못 미칩니다. 아. 예, 이슈에 대해서는 확 갈라져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야당 탄압이다가 우세한 건 맞습니다. 네. 과반이 넘는다는 건 예, 예.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요? 예, 예. 예, 완전히 이제 과반은 과반인데 과반 예, 넘었잖아요. 예, 예, 과반인데 예. 절반에 좀 가까운 과반이죠. 예, 그래서 절반 넘지 않았나요? 53이면 절반 넘. 53이면 근데 이제 오차 범위를 아, 고려하면 오차 범위 확 넘으려면은 한 그 원래 55 대표님 좀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절반에 가까운 과반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예. 네. 그런데 요 53.3이라는 숫자와 네. 같은 조사에서 나오는 그 야당 지지도는 좀 격차가 있다. 그 얘기는 탄압은 탄압인데 야당 탄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넘는데 뭔가 아, 하나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게 있는 그거는 뭐 문턱이 예. 하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이 야당 탄압이다라는 이런 응답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게 전부 다 야당에 대한 지지로 가면 경천 동지할 일이죠. 민주당 지지도가 50%가 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 49%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민주당 호감도가? 호감도 예예 예. 호감도는 40%가 넘죠. 근데 지지도로 따지면 지지도하고 예, 예. 호감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호감도가 49% 제가 어느 여론조사에서 본 것 같은데 49 까지는 네. 아니고요. 40% 중반 정도인데 그게 저 MBS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MBS 예, 조사는 예, 그 국민의힘 지지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특히 호감도에서 차이가 예, 예. 호감도에서 예,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뭐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지지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예. 그러나 중도층을 포함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50% 예예. 이상이 대표님은 오차범위 내려고 합니다만 예예. 하여튼 간에 53이니까 예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여론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아니다. 예.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이 진실 규명이잖아요. 이게 야당 탄압이 아니다. 이게 여당 탄압이 아니다. 야당 탄압이 아니다. 제가 질문 예. 그건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반드시 이재명이 예.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성격 인식이니까 이제 진실 규명이 중요하느냐라고 물은 건 아니고요. 이 성격이 진실 규명에 가깝냐, 야당 탄압에 가깝냐라고 물은 건데 야당 탄압이라는 응답이 더 네. 오차범위를 넘어서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방금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는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 예, 조금 더 많이. 근데 진실 규명인 것 같다라고 하는 네. 응답도 43.7이면 적지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MBS 호감도 조사는 지난주 네. 월화수 조사된 거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정당과 관련된 건 꼭 그 얘기를 해야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예. 잘못 얘기한다 그래서 압수수색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예. 마세요. 예. 예, 여튼 이렇게 됐는데 예. 이 야당 탄압이라는 응답이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 반올림 했을 때 이제 53, 44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40대에서는 67.8입니다. 네.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예, 응답이. 예, 이렇게 되면은. 세대별로 그 데이터도 있나요? 그 준비 안 됐고요. 텍스트에 예, 있어서 표로는 예, 예. 이제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요. 네. 예. 40대, 또 30대에서도 61.4니까 10명 중 6명입니다. 아, 많은 거죠. 50대에서도 59점이니까 10명 중 6명에 해당해서. 아, 이게 경제 활동을 주로 하시는 그 허리가 되는 세대에서 3, 4, 50대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합리적으로도 저도 이해 안 예. 가는 게 대장동 수사하다 갑자기 예. 대선 자금 수사로 바뀐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렇죠. 이게 검찰 수사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잘 예. 모르겠는데 아니 대장동 수사하라 그랬더니 예. 갑자기 대선 자금으로 바로 이게 대선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예.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 예. 그냥 유동규가 남욱이 대선 자금을 줬다. 이거야. 예. 이거 하나 예. 갖고 대선 자금 수사다라는 거거든 지금. 예.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 뭐 정확하게 주신 네.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나오는 네. 또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건 데이터 리서치에 나온 건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넘겨봐 주시면 특검 도입 앱에 대해서 그것도 연관성 있는 조사네요. 그러면 예예 예, 연관성이 있죠. 요거는 네. 다른 기관입니다. 데이터 리서치의 정규 여론 국민 여론 조사인데요. 네. 10월 23일서부터 24일까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네. 진행이 됐는데요. 특검 도입에 찬성하느냐라고 물었더니 61%가 찬성한다고 됐습니다. 대장동 특검 도입. 아 이게 49 같이 예. 하는 거니까. 예예. 예. 대장동 특검 하라는 거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반대가 이렇게 합치면 34.4인데요. 네. 예. 적극 찬성이 절반입니다. 49.4. 예. 그럼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찬성 비율이 높은 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검찰이 뭐 이유가 있겠죠. 대장동 특검을 하다 갑자기 이제 대선 자금으로 갔다가 하는 건 이유는 있겠는데 국민 정서는 정리할 건 좀 정리 좀 하자라는 것 같아요. 좀 속도가 늦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너무 오래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특검을 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뭐 민생으로 가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노출량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래서 단독이다 뭐다 예, 그래갖고 그냥 뭐 예, 이슈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와 같이 예,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죠. 특검은 이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예, 예. 120일. 예, 빨리 그래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서너 달이면 다 끝나. 맞습니다. 부산저층은행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는지 예. 안 봐줬는지 이재명이 돈을 받아먹었는지 예. 그다음에 50억 클럽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예. 끝나. 거기서 대선 자금으로 흘러가는지 안 그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안 해 이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 특검 도입은 아무래도 이 속도감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좀 결론을 검찰 쪽에서는 빨리 좀 내서 국민들의 뭐 의혹이 있으면 해소 뭐 이런 네. 것들
그게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네. 대선 기간 동안 그 이게 대장동 사건이 아마 민주당의 그 내부 경선에서 이제 불거진 내용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되니까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특검을 받아라 받아라라고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길어지다가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특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확 죽었었어요 당시에. 이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던 국민의힘 쪽에서 이 대장동을 더 제기를 해도 네. 별로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특검 도입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이렇게 찬성 여론이 있고 네. 그러면은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예. 표준 볼까요? 예. 대장동 검찰 조사 특검 도입 방향. 예, 예. 이겁니까? 예. 예. 요게 검찰 조사보다는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가 44 나왔습니다. 아~ 근데 방금 아까 얘기하고 예, 방금 나왔을 때 대장동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이 49.4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아, 검찰 조사보다는 특검 조사 특검을 통해서 얼른 좀 끝내자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아니라는 예, 방금 그 반대한다.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34.4였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다라는 건. 그런데 이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중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검찰 조사도 하고 특검도 좀 하자라는 걸로 이제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32%밖에 예, 예, 32%니까. 이거 대표님 오차범위가 되면 20몇 퍼센트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오차범위를 여기서 깎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격차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예. 건 아닙니다. 예. 여튼 이렇게 돼서 네. 특검 자체만으로 검찰 조사보다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44면 상당히 예, 높은 비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여론조사 안 봐요? 대통령한테 보고 안 돼요? 이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안 봐도 그냥? 지금 대통령 그 국정수행 그 긍정률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좀 그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하다 내지 네.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소수 의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긍정률보다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확률이 있죠. 우선적으로 지지를 결집하겠다. 당연히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기존의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예. 여론조사 기관하고 같이 해서 발표되는 거 외에도 예. 수시로 하잖아요. 여론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정치 방향을 결정하는 예. 거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그래 여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아. 나는 간다고 말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해요? 예. 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론이 나쁜데 왜 그 예. 여론을 반향을 아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 정도에서도 아, 얻을 게 있다. 아, 요거 예, 예, 여기에서도 일단 요것만 예. 데리고 가자. 이거를 좀 키워서 발판 삼아서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레버리지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의 응답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라도 레버리지가 된다. 우리는 30% 예, 지키고 그럴 수 30%를 있죠. 위해서 30% 정권으로 예. 가자. 예. 뭐. 아,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거를 레버리지 삼았을 때 그 예. 다음 단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효능감이거든요. 경제정책. 근데 이제 그게 참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머무를 것이냐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되죠. 여기는 않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렇죠. 마지노선이다 이게. 예, 지킨다. 그리고에서 뭘 할 것이냐. 그렇죠. 더 넘어서서 40% 이상을 뭐 얻는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거는 경제적인 효능감 그리고 복지 문제, 네. 서민 민생 대책 뭐 이런 게 되는데. 예,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종북주사파로 민주당 몰아놓고 이재명은 불법 대선 자금 순사로 몰아놓고 해서 요거는 지켜야 된다. 다른 방법이 그렇죠. 없다. 뭐 그런 거 예,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예. 것도 예.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예, 예.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예, 예. 말씀 장하게 말씀.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김문수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문수. 네, 예.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예. 그 예. 김문수가 등장한다.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경산호 위원장 발언 총살감이다. 아. 김일성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데 기가 막힌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우 부적절이 거의 57.5니까 네. 과반입니다. 확실한 과반이고 매우 부적절. 또 부적절까지 합치면은 이게 굉장히 좀 64 정도니까 아, 이게 매우 적절이 16.4네. 예, 64에 가깝습니다. 60, 63뭐 이렇게 예예. 네. 예.
이렇게 되는데 적절하다라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기에 김문수를 경산호 위원장과 같이 핵심 그 배우 아니에요? 예예. 예. 여긴 지켜야 거의 30이지 된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면 우리는 망한다 정권이. 예. 요거를 공고히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확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 생각은 확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념 그 갈라치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확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요 정도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확장력을 네. 발휘하면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부적절하다. 뭐 요 정도. 예. 예. 소극 그 부정평가인데 요분들 이런 응답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우 부적절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문수 이분 이렇게까지 발언을 한다라는 게 사실 총살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전쟁 때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뭘 잘못했다고 총살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부정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거죠. 아니가 리포커싱하는. 그래서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분. 이제 문재인 총사가 예. 민주당 수정 충성자 예. 노동계 머리 세탁해 한다는 예.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 지금 말 표현이 잘 정확한 언어가 생각이 안 예. 나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런 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 총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몇 명이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령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말실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수 차원이 되려면 그보다 센 발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세게 예. 대표님 쭉 설명하세요. 매우 적절과 적절이 나오잖아요. 매우 적절 예, 16조 예. 4표. 이 매우 적절을 위한 내가 보기엔 경산호위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아하.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제 분석인데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예, 그 극우파, 극우 예, 보수 수구파가를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예, 예. 그들은 꼭 안고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김문수란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예, 우리가 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 예? 근데 예,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판단에서는 예. 그렇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요 30%를 발판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예, 확장을 하려고 하는 예, 예. 그런 대표님 의견이 예, 정치공학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그 전술적인 판단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여기가 이제 거의 60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도 예. 다 들어가도 예예 예. 40 정도라고 봐야죠. 확실한 극우 집토끼를 잡고 예, 예. 그다음에 조금 약간 오른쪽 집토끼를 잡고 예, 예. 중도 잡자 뭐 그런 전략이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김문수를 안 치는 게 맞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령대별로도 보면 예. 황당하거든요. 20대에서도 부적절 의견이 63.9니까 64 나왔습니다. 네. 20대에서도. 네. 그러면 이 정도의 발언은 사실은 연령대별로는 극히 일부라고 연령대별로 봤을 땐 예. 지금 40대에서는 77.2가 부적절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60세 이상에서만 팽팽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카카오. 카카오 얘기. 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카카오. 네. 뭐 정부 관리 필요하다. 자체 시스템 강화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딱 그 48대 41.5니까. 네. 예, 약간 6.5% 포인트 격차지 않습니까? 아. 오차범위 살짝 벗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 관리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자체 시스템 강화하자가 68인데, 48인데, 예, 예. 표가 중요한 거죠. 41.5% 이게 예, 중요한 예. 거죠, 이게. 예, 분명히 카카오라든지 예. 이렇게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한데 이 정부 관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하는지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체 시스템 강화가 오차범위를 살짝 넘겨가지고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제가 기억하기엔 1933년도에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액트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통신법이죠. 예예. 통과됐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통신은 예예. 개인 게 아니라 국가 예예. 소유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통신에 대한 규제화 하거든요. 카카오도 이번에 사태 났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느낀 건 저건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민 모든 생활가짐. 예, 예. 대통령 그걸 국가안보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우리 국민 생활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기업이. 그런데 예. 엄청난 사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니까 정부 관리 필요하다는 의견이 41.5%가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러면 돈을 정부가 내서 하고 관리를 규제라든가 제도화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제는 통신 이거 우리 실생활과 완전히 밀접해 있잖아요. 카카오. 그렇죠. 이거 없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시스템을 네? 완전히 금융권처럼 무너졌을 때 정상적으로 완전히 스위칭 될 수 있게 만들려면 한 조 단위 금액이 들어갈 텐데 아, 그걸 정부가 낼 거냐? 그러면 카카오 니네들이 돈을 내서 그걸 해라라고 할 거냐? 많이 갔다는 거지 이미.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많이 갔다. 제 생각엔 국민 다수는 정부가 냈을 내라고 하면 세금 더 걷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관리가 필요하. 근데 뭔가 대책은 나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카카오가 예를 들면 시스템이 뭐 그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국민 생활은 파괴되는데. 예. 뭐 택시도 못 불러. 아니면 이제 뭐 택배도 안 돼. 국민 생활이 다 파괴되는 거. 일상 생활이. 예. 예. 카카오 다 탈퇴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정도로 서버를 구축하려면 카카오가 그러니까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예. 과학기술부를 산업부로 만들지 예. 말고 예. 산업화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도 이것은 과학기술통신위원장이 누구예요? 정청래 위원장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카카오만 가서 항의 방문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입법화를 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생각입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 그 다음 예.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 두 분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마지막 주제 간단히 하고 예. 남태우, 임세훈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저거죠? 뭐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예예. 예. 예, 이거는 갤럽 지난주 금요일 갤럽 걸 갖고 나오신 거죠? 예, 아닙니까? 예. 갤럽 있습니다. 갤럽은 지난주에 예. 27 나왔습니다. 네네. 긍정률 27. 예, 오늘 10시에 또 발표되죠. 예, 요거는 스트레이트 뉴스 긍정률이 33입니다. 아.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는 이제 ARS 조사인데요. 네. 갤럽 조사와 5% 포인트 격차가 있는 것은 전화 조사에서는 긍부정 모두 다 조금 적게 나오고요. 이와 같이 이 ARS 조사에서는 잘 모르는 무응답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무응답이 없구나 예, 이거는 무응답이 긍부정에 대한 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사람들이 자기 평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태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RS는 정치 고관여층이라 그럽니까? 그런 예, 사람들 좀 고관여층이 응답률이 한 3%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여자들 분명히 자기 입장이 있는 사람만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다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잘 모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예, 예. 정확하게 알 수 그렇죠. 있고 이게 데이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죠. 국민 다수는 저관여거든요 정치에는 정치 서비스는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 대한 유유 의미성을 그렇죠. 우리가 발견하는 거. ARS 조사는 이제 참고장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갤럽 조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예, 27% 갤럽이요? 예, 1% 1% 낮아진 거죠. 29, 28, 27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20%대에 꽉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시에 발표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우리도 겁시다. 요즘 거는 게 유행이던데. 예? 예? 걸어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이 걸 수 있지만 예. 사실 아이폰 예. 비밀번호라도 좀 걸시죠. 예. 30%대를 올라서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갤럽 27%로 낮아질 때요. 네. 자영업자에서 16%포인트가 폭락했거든요. 지난주에. 아.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금리 상승의 여파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은 대통령 긍정률 네. 높아지지 않을 걸로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 뭐 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 예. 아니, 또 하나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이거 예, 예. 이것도 한 1분만 예. 얘기할 거야? 예. 앉아서 말씀하시죠. 어떤 윤석열 정부 법치 문제. 아, 법치. 어. 법치 문제, 이게 데이터 네. 리서치,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 네. 조사한 건데요. 법치 잘못했다가 62, 예, 많죠. 잘했다가 36.6인데, 네.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잘못했다가. 잘했다가 36.6 나왔다라는 게. 매우 잘못한 보통,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매우 잘못하면 55.8이네. 매우 잘못했다는 게 55.8입니다. 그 법치와 관련해서 또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예. 아, 법치를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응답이 많은 거는 법치가 아니란 얘기지. 아니 그 저도 이거를 이 설문지까지는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네. 법치라고 하면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긍정률이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예. 잘못했다라는 응답 비율에 20대가 74%입니다. 네. 청년층에서 지금 네. 예. 윤석열의 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제 해석이 과도하나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 불인정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 쉐어는 아니고 비율로 따지면 잘못했다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62명. 네. 10명 중 6명이니까 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이제 예. 뭐 ALS 조사 인기는 합니다만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여론 조사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그 버블 무기로 휘두르면서 실제로 다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영장 치고 수사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법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래도 그러니까 긍정률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네? 긍정률이 보통 한 ARS 조사에서 32, 3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치 잘했다가 36.6이니까 아. 미세하게 높긴 하죠. 김홍기 대표님은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세요. 저는 잘못했다가 62%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게요. 매우 잘못했다가 55.8이라는 게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법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비. 아 그렇습니까? 예, 법법자 도적비자.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침략하고 조선 중국 침략할 때 법을 만들어요. 지혜들이 예.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면 그럼 감옥 보내는 거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치안유지법이라고 그래서 그걸 예.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구속하고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예예.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지금 좀 많이 완화됐지만 국가보안법 이승만이 만들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국민이. 국민이 윤석열 예. 법치한다 그러는데 네가 하고 있는 법치는 법을 수단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정적이라든가 이 탄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본다고 제가 해석하는 게 좀 과잉되나요? 꼭 과잉은 아닙니다. 아, 다수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시고 예.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법치는 국민들에게 예. 인정받지 못하는 법치니까 예. 좀 이따 남태우 배우께서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관둬라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데이터. 제가 좀 많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네, 예, 예. 김복진 대표님 모시고 예. 네, 데이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여론조사, 여론진검승부라고 그러지 말고 김복진의 데이터 분석 어떻습니까? 아,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